위치 3-4위를 막하고 있었는데 현재도 같은 위치 3-4위를 막하고 있습니다. 네. 강행군을 달리고 있는 현대모비스, 어떤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게 될지 김선영을 중심으로 최준용, 원희, 최성원, 오재현이 함께 나섭니다. 이우석을 중심으로 아바리엔토스, 장재석, 크림, 김영현이 나서겠습니다. 네. 팀업프로 경기 출발합니다. 소유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프림에게 곧바로 던집니다. 득점 리바운드 싸움 이후에 아바리엔토스 예. 아울렛 패스 이후에 참께서 시간 점점 떨어지는데요. 굿패스요. 오재현 예. 최성원 원이 굿패스요. 다시 최성원 나이스 패스. 이우석에게 이우석 플라그예요. 솔미트 블락이에요 지금. 예. 최준용 공을 놓쳤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등지고 있는데요. 장재석 블락이에요 지금도. 좋네요. 그렇죠? 네. 최성원에게 빼줬습니다. 좌중간 좋았어요. 꽂힙니다. 예. 심판에게 가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포스트업 시도 팀의 대결인데요. 돌아서면서 한 번 더 훅슛. 7초 6초 직접 들어가는데요. 걸렸습니다. 네. 아바리엔토스. 참습니다. 좋은 패스요. 늦었어요. 터널아웃 점퍼 들어갑니다. 타이밍을 제대로 뺏었고 다시 2점 차 그리고 원입니다. 좋은 이디 하나 나오네요. 1쿼터 3분 남았습니다. 아바리엔토스. 빠릅니다. 3점. 네. 좁혀져 있죠. 유수 선수가 이제 원희 선수가 하려고 하면요. 좋았어요. 지금 수비. 쇼코너. 자미머니 고민이 많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다시 김선영 고르 패스 외곽입니다. 좋았습니다. 지금 3점 뛰어 있는데요. 슛페인트 이후에 돌파 시도. 좋았습니다. 함지훈 3명 사이인데요. 급했습니다. 동료를 찾았고 삼형진 들어갑니다. 이 시간을 빠르게 사용하고 있고요. 수비 성공했습니다. 서명진 프리합니다. 레이업 득점. 시간 없어요. 이쪽으로 물러납니다. 4초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예. 그리고 함지훈 밴드오프로 이우석에게 들어갑니다. 이선영이 최원영에게 좌중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리바운드예요. 선수를 많이 기용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월달에 스케줄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부딪히면서 들어갑니다. 최준용 뱅크샷 안 들어갔습니다. 또 리바운드예요. 오늘 리바운드 상당합니다. 6초 남았습니다. 최준용 스텝백 석점. 깨끗합니다. 좋았습니다. 볼을 건들면 안 되죠. 1쿼터 때 한 번 건드렸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테크니컬 파울 두 번째이기 때문에 함지훈 직접 올라갑니다. 이것도 들어가잖아요. 잘 넣어줬어요. 저걸 못 넣는데 또 리바운드예요. 또 한 번 SK가 솔미스를 지배합니다. 아바리엔토스 좋았어요. 지금 또 못 넣었어요. 지금 리바운드 상황인지 블록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리바운드 잡으면서 백보드를 그 이후에 이제 속공 장면에서 유파울 여부에 대한 유파울 상황을 공선형 최준용 돌파했습니다. 유수 선수가 타이밍 맞게 더블팀 딱 들어왔어요. 지금 그렇죠? 공격을 막았었습니다. 45초 남았습니다. 좋은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하이로게임을 제대로 전개했습니다. 4초 남았습니다. 최준용 더블팀 수비 자유트라인 점퍼. 경계석 엘보 지역에서 반대편으로 빼줬습니다. 김영현 한 명 날려보내고 두 점. 좋았어요. 오재현 블락이요. 장재석의 블락이 있었고요. 김선영 들어왔어요. 장재석 힘을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지금 초 선수가 이제 최준용 선수를 막고 이우성 롱투. 좋습니다. 그리고 오재현이 최원영 그리고 최준용 완벽한 원이 좋았어요. 장재석 프림 블락이에요 지금은. 김선영 탑으로 지금 좋았어요. 자미원이 투맥 게임을 전개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오재현이 빼냈고 마무리는 좋습니다. 3대2에요. 그리고 좁혔어요. 김지훈 나와서 받았습니다. 아바리엔토스 아니 싸야 돼. 야 다시 이렇게 싸. 그냥 괜찮아. 안 쓰고 치고 나면 타이밍 더 꼬이는 거야. 오펜스 5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좋았어요. 이우석이 잡아냈고 한 번에 넘겨줍니다. 좋아요. 서명진 3초, 2초, 1초. 석점 시도. 리바운드 최부경과 프림. 석공 찬스 연결이 됐습니다. 진짜 수비 좋아요. 잘 맞추고 던집니다. 아, 자리 잘 잡았어요 지금. 좋은 움직임이요. 장재석 타이밍 올라갑니다. 좋았습니다. 스텝백 3점 안 들어갔습니다. 잘 쳐냈어요 지금은. 프림 블락이에요. 최준영이 막아섰습니다. 서명진 짧아요. 안 들어갑니다. 프림 또 블락이에요. 프림 이번에 이겨내네요. 서명진 자리 잘 잡았어. 미스했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림의 훅슛 들어왔어요. 김선영 코너 캐치 슛 들어갑니다. 62대 57 순식간에 블락이에요 지금 이제 SK는 팀 파울이 걸렸기 때문에 인사이드 돌파 시도 하브리 연결 최부경 레이업 좋았어요 최부경 선수. 원이 잘 드라이브에서 빼줍니다. 좋은 패스예요. 나이스 마무리. 롱리바운드 이후에 서명진 한 명 날려 보내고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꽂혔어요. 득점한다면 무게가 아주 큽니다. 원이 플러터 들어갑니다. 하나 더 주네요. 14초의 샷 클락. 게임 클락은 1분 18초입니다. 모비스의 공격을 찬스요. 시작합니다. 서명진 곧바로 찬스요.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게이지 프림 막아서고 있습니다. 던지지 않았습니다. 샷클락 5초, 4초 플러터. 원에 들어갔어. 그리고 현대 모비스의 공격입니다. 길게 엘리오프 들어가지 않았어요. 73대 68 서울 SK가 드디어 울산 현대 모비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예, 오늘 뭐 양 팀 다 상당히 그 수비에 의한 또 경기를 해줬고 류현진 감독이 그 선수들한테 주문한 게 오늘 어떤 부분을 그냥 너희가 정신만 차리면은 모든 팀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에 믿고 했던 게 항상 믿고 이렇게 경기 많이 기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ometimes I wish that I didn't care.